구출생입니다. 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.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셨잖아요. 네. 그게 140쪽 분량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석줄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? 예. 제보 내용이 석줄이다. 아, 아닙니다.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제보 내용이 어떤 게 그러니까, 있었다는 걸 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. 원래 제보 내용에는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. 원래 제보 내용도 그거보다 석줄은 아니죠. 그것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줄은 편집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간단하냐 이 말입니다. 그리고 감사위원들은 그 제보 내용을 당연히 볼 수 있겠죠. 주심 감사위원은 내 제보 내용을 주심이 아니어도 뭐 감사위원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. 판단을 하려면 그 제보 내용이 보고서에 써 있고요. 사실 그 제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뭐 감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건 제보의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단 분량을 물어보는 겁니다. 간단한가요? 뭐 내용 자체가 네. 전화해서 들었거나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.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알고 네. 있습니다. 그 우리 유병호 총장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그 사건 보도로 나갔는데 그 제보 자체는 굉장히 허접했네요. 부실하고 빈약했다 근거가.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. 그 왜 이 근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뭐냐면요. 이게 시행문도 뭐 네 차례나 수정이 되고 그 과정에 파행을 많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저 PT 보시면 결과적으로 기관주의 하나 이거죠. 실제로 따지면요. 그렇잖아요. 뭐가 없어요. 아니, 제가 근데...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보 내용이 엉터리예요. 부실하고. 뭐 일부 사실과 다른 제보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건이 안 된다고 설치를 했고요. 예. 지금 그래서, 말씀하신 저기 그래서 여기 지금, 있는 것처럼 아니 저게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하셔가지고 나온 결과잖아요. 결과가 그러니까, 저거밖에 없는 거잖아요. 예, 뭐 저희들이 뭐 감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. 있는 그러니까 뭐 보여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제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감사 결과가 나타난 게 그런 거고요. 아니 결과적으로 그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? 처음에 들을 때 자, 아니, 그다음에, 위원님들도 자, 제보를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? 그러니까 제보를 하는 거 처음에 받자마자 그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결과적으로 인정하셔야죠. 그 제보가 엉터리였고.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죠. 거죠. 그러니까 결과를 예, 저희들이 내놨고요. 예,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다 이런 것도 참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죠. 그다음에 최초 감사 실시 계획서를 보면은 점검 전략에 관련 사례 적발 시 징계 책임은 물론 업무상 횡령,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예 전략 자체가 수사 요청입니다. 아니 늘 들어가는 수사라고 문구입니다. 하는 거는 감사를 하다가 범죄 사실이 잠깐만요. 예. 감사를 하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여러 가지를 상황을 살펴서 고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? 그 당연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적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전략 자체가 수사 요청으로 딱 마무리가 수사 요청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처음부터 고발을 전제로 한 표적금 사라는 걸 이거는 그 스스로 입증이 된 겁니다. 저절로. 자 한번 보십시오. 제가 한번 이 전체 이 국민권익위에 관련된 이 감사 과정을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있습니까? 네. 누가 제보를 했고 누가 접수했고 이게 다 있습니까? 감사위원들은 다 알겠네요.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예, 알고 감사위원들은 있어요. 다 알겠네요. 당연히 알아야죠. 네? 감사위원들이요? 예,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아니 알고 싶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. 아니요, 그거는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감사위원한테 그걸 감사 안 결과를 판단하는 됩니까? 거죠. 감사 결과를 판단하는 건 제보가 제보의 진위 여부까지 저기 제보를 보고 않습니까? 보고 싶다면 보여주는 게 당연히 맞죠. 아, 물론 그걸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감사위원이 뭐 감사 이외의 사람입니까? 감사위원이 감사원 자체인데요.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잠깐만요. 심의하는 기능이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허접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무리한 감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. 남은 게 뭐냐? 감사 과정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
전 정부에 대한 문제는 거 그겁니다. 그게 감사 성과예요. 아니 거기 지금 위원님이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불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두 건은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 이거는 사실관계는 적시해야 되겠다. 다만 그 기관장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사실관계를 다 적시 사실관계를 적시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자, 의미가 있는 거고요. 그 권칠성 위원님 아니요 두 시간 그거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게 권칠성 위원님 예 정리합시다. 네.